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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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 아 원래 크롭 디자인인 거 모르세요? 아니 지금 그래도. 교복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금. 아 원래 이런 거라고요 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근데 쌤 오늘 무슨 수업이에요? 오늘 수업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누리 상품권? 저 진짜 그동안 너무 궁금했었는데. 궁금했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모든 걸 열공해야지. 일단 넌 지금 교무실 따라와. 따라와! 아 왜요?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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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 언니야 시장 가자! 따라와! 빨리 따라와!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이란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말고도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점가도 괜찮고요. 전통시장 통통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름학생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 전통시장 통통 검색해보세요. 우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구매 가맹점포 찾기 그리고 구매 지점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전체를 검색하면 이렇게 시장이랑 사용할 수 있는 상점들이 쭉 나와요. 우와! 자, 지금부터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자, 온누리 상품권은 지류로 된 종이 상품권이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 일단 할인율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지류, 종이 상품권은 은행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5%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이나 충전식 카드형은 무려 10%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카드형 역시 충전식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 있죠? 네. 거기에 온누리 상품권 등록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핸드폰 꺼내세요. 네. 여기 만 원이에요, 우리. 네. 아, 비싸더라. 아, 별코드. 네. 오, 오 돼요. 사장님 만 원이죠? 만 원. 결제. 결제 완료. 선생님, 저 이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쪽지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온누리 상품권 쪽지 시험 체크! 따라오도록 하렴. 네, 선생님. 어머님, 저희 방송 촬영 중인데 퀴즈 맞추면 온누리 상품권 드리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퀴즈. 네, 퀴즈.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퀴즈를 맞추시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만 맞추셔도 만 원.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퀴즈 주세요. 네,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시중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축협, 2번 우체국, 3번 시청. 어디일까요, 우리 어머니? 시청. 오! 진짜? 진짜요? 안 바꾸실 거예요? 정답? 시청. 시청에서 살 수 있잖아. 네, 정답. 3번 시청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오, 영어인들 한 문제 성공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돼요. 네. 자, 다음 중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1번 1년, 2번 3년, 3번 5년. 어렵죠? 어렵죠? 자, 정답은? 상의해보세요, 상의. 상의 1번 1년,
자, 오답이실 때 바꾸실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까요? 1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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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 5년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자,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추셔야 돼요. 네. 자,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 혜택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5%, 2번 10%, 3번 15%. 5%. 5% 아닌가? 5%? 5%. 5%. 5%? 정답은 1번 5%?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 5%! 지류, 종이 상품권은 은행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5%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5%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맞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상품권 당첨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자, 오늘 상품권 지켜주세요. 만 원을 선물로. 자, 3,000원씩 나눠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들, 온누리 상품권 평소에 좀 쓰세요? 많이 쓰죠. 많이 쓴다 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지. 우리 어머니 쓰세요? 네. 어디서 주로 쓰세요? 우리는 아들 애들이 가져오는 것까지 많이 써요. 오. 아들 며느리들이 갖다 주는 것까지 많이 써요. 아, 용돈을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시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주고요. 네, 용돈, 돈도 주고요. 시장, 오늘은 좀 온누리 상품권으로 시장 좀 당도 오늘은 안 봤어요, 아직. 이제 봐야죠. 봐야지. 이걸로 뭐 사실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거 갖고. 콩나물 사랑이죠. 세 분이 나눠 드실 거예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선생님이 쏘겠어요. 진짜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묘화만 지네. 여기 전통시장에는 온누리 상품권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사실 온누리 상품권은 쓰면 상인도 좋고 우리 손님들도 좋고 네. 매부 좋고 뭐죠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쓸고 도랑 잡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럼요 그럼요 뭐 마당 쓸고 돈 주고 여기는 선생님 아메리카노도 천 원이에요. 진짜 저렴해요. 천 원이에요. 우와 단무지요? 네. 아이스 바나나. 왕란이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왕란. 왕란 주세요? 네. 왕란 왕란. 온누리 상품권. 이야, 제가 좋아하는 계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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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구매. 완료. 성향이 되려졌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자, 오늘의 상품권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봤어요. 아름학생 이제 알겠어요? 네, 선생님. 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더 잘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제 앞으로는 온누리 상품권도 잘 사용해서 장도 보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아가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 교시였습니다. 음악 수업이었고요.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언니야, 시장가 줘! 한 번 더! 언니야, 시장가 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이 있어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이거 울산페이 있네? 이것도 되는 건가? 울산페이도 돼요. 자, 결제하기. 자, QR코드를 QR코드. 찍고 결제하세요 나오거든요. QR을 띡. 온누리 상품권 사용. 그러니까 온누리만 돼, 저쪽에. 모바일 안 되네.